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밥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뭐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건 처음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받은 상은 개근상. 개근상은 받았지만 우수상이라는 말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 상을 받게 돼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제 족보에도 실릴 만한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아마 이것을 받은 것은 문학으로서의 성서라고 하는 제 책이 있는데 성경이란 말보다는 성서란 말이 더 옳다 하는 주장과 함께 성경이 왜 성서냐, 그게 왜 문학서적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전개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그 책은 사실은 실수로 쓰게 된 책이에요. 아까 우리 조신건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조신건 박사님이 이 성경이 문학이다 해서 쓴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전 그걸 불행하게도 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런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쓴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독서를 안 하는 것이 책을 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남의 책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책을 한번 써보세요. 써보면 그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그런 뭐랄까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저에게 족보에 실릴 만한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